어떤지 얘기해 주세요. 그냥 4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지 않아요, 근데? 그 의견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, 진우 형이. 제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안 들었어요. 계속 막 그 안 좋다는 평만 하니까 저도 사람인데 좀 서운하잖아요. 어떻게 할까? 그냥 너무 속상해요. 제가 하나도 관심 없다가 마지막 되니까 그렇게 자기 일 아니라는 듯이 의견 툭툭 던지는 것처럼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. 이거 일단 주제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? 아, 그렇지. 주제가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잠깐 생각난 멜로디가 있었어요. 나를 떠나지 마요. 뭐 이런 느낌? 그냥 난 눈치 보느라 아무 말 못했던 건데 나는 팀에서 뭐지 싶은 그런 기분도 있고 진호 형이라서 더 속상한 것도 있고 그냥 저는 홍석이한테 원하는 게 있고 홍석이도 저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요. 그래서 더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조금 서운함이 이렇게 점점 쌓였던 것 같아요. 저도 뒤에 듣는 노래 안 하잖아. 그러니까 네. 여기 엄청 좀 세게 해줘. 네. 둘이요? 와, 둘이 막 3일 동안 말 안 하던데. 어제 불렸는데 공에 있다가 제가 아, 좀 풀으라고 이렇게 해서 풀렸어요. 어떻게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이러면서 계속 풀었어요.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마요. 네. 아무 말 하지 마요. 관객분들한테 진짜 진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팀에선 탈락자가 안 나오도록 불질러버리고 올려요.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후회 없이 열심히 할 거예요.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게 잘할 거예요.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. 모든 걸 쏟아붓고 내려올 거예요.
신원이가 노래가 너무 슬펐나 봐. 저희 팀의 오늘 마지막 공연이었고요. 한 세트 한번 감사합니다 할까요?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고생했다. 후회 없지? 다음을 쳐봤어요. 쏘! 아, 왜 올라? 안 돼요. 저 메이커. 메이커 스타일이 힘들겠어.